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어제장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약간 엇갈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하락세,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요, 약 0.6% 상승하면서 27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700선이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선 그래도 2720선 지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274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승폭에 비해서 지금은 그 상승 동력이 조금은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 그 안에서 정말 큰 힘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잠시 후에 이 부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네, 화장품도 강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움직여준 섹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비교해서는 그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든 상황인데요. 오늘 먼저 로봇주 관련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첫 번째로는요. 한 투자 격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18개월 뒤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그곳에는 가격이 있다라는 투자 이 격언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인 드라켄 밀러가 내놓은 격언인데요. 일단 18개월 뒤에 삼성전자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 뒤에 회사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기업의 실적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업황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3년 4분기에 기말 순 현금이 79조 7천억 원대를 넘어간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년간 삼성전자의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은 121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약간의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재무제표에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교를 해봐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더 탄탄하다라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이러한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물론 뭐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종합기술원인 SAIT가 연구과제에서 자율주행을 제외를 하기로 했다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서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 그리고 애플카의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포기 선언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는 있지만은 자율주행 쪽의 인력을 참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번에 자율주행을 관련된 사업을 중단한 것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SAI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사업들을 직접 봤더니 AI 쪽도 있었고 반도체도 있었고 배터리 쪽도 있었지만은 이번 홈페이지에서 이 소프트웨어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 사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디바이스 경업 DX 사업부의 삼성 리서치도 현재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함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실까요? 먼저 에브리봇이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랜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주 가운데서는 대장주입니다. 12%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 휴림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로봇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2024년 들어서 전체적인 로봇주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전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반해서 로봇주들의 시가총액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로보틱스 대표주들은 2023년에 10에서 6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로보틱스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10에서 60% 상승할 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500% 이상 상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이에 대해서 불편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퍼에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협동 로봇 중심의 매출 성장률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밸류에이션이 용인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오늘의 또 다른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화장품 관련주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한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섹터인데요. 요즘에 이 순환매를 체크해보자 할 때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이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적을 기반으로 그리고 수출까지 힘을 얻어서 훨훨 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이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매출액 9,115억, 영업이익이 727억으로 정말 엄청난 양의 영업이익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가 국내에서는 면세가 반등을 하고 있고 비상장 기업들 역시나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함께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향 중심으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안에서도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이 좀 인디 브랜드다 하는 기업들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좀 많이 들으신 종목이 실리콘2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리콘2 어제 상한가에 기록을 하고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로써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힘, 실적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실리콘2를 두고 듣도 보도 못한 성장률이다 하면서 매출을 좀 칭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58%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297%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률, 엄청난 동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한 실적은 확실히 수출에서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실리콘2는 글로벌 거점을 계속해서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폴란드, 러시아,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베트남, 이 말레이시아까지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현재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함으로써 그 거점을 더 곤고히 하려는 모력이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 매출 상승률뿐만 아니라 이 제품들의 마진이 정말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진의 개선율 그리고 수출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의 힘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2만큼이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력한 힘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역시나 실적도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는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클래시스가 시총 10위 안에 진입을 했고 오늘도 HPSP 10위 그리고 9위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클래시스는 대표적인 이 미용 소모품 기조인데 사실 이 화장품의 성수기가 아니다 하는 요즘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미용 소모품인데 이 미용 소모품이 잘 풀리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비 매출이 또 함께 증가할 것이다. 선순환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선순환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이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힘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힘은 뭐 단연 수출에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화장품은 이 중국향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중국향의 힘이 좀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출이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에 비중국향의 힘이 53%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둬야 하나라는 부분에 좀 의문을 두고 계실 텐데 중국 지금 전에 비해서 힘은 잃었지만 매력도나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11일에 이 CPI가 공개가 될 텐데요. 이 CPI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된 소비품이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에 화장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개가 될 이 중국의 CPI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어떤 경제 지표를 체크하면 좋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일에 이어서 또 체크하셔야 할 부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월요일에 수출입 동향이 공개가 됐는데 이 안에서 우리 화장품이 또 어떤 힘을 내게 될지 월요일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 미국에서 CPI와 PPI가 14일 그리고 15일 연결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힘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은 사실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수기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